자, 오늘은 변화의 바람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서적 전인 치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또한 흠 없이 보존되고 또한 우리의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의사로서 사람의 몸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확실하고 근거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단하게 하시고 또한 치유사역에 있어서도 단순한 의술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치유는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때 그야말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전인치유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독일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존경했던 그 시바이저 그 박사 그분을 중학교 3학년 때 그 위인전을 통해서 그 제 마음속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야, 내가 어른이 되면 시바이저 박사처럼 참 의사가 돼서 육신도 치료하지만 또 시바이저 박사는 목회자이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예요. 이분처럼 이렇게 영혼과 육신을 다 치료하는 그러한 좀 사람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뜻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고 뜻이 있는 곳에 또한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뭘 두셨어요? 거룩한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꼭 여러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독일에 공부하면서 뭐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모든 문화적인 이러한 습관도 다르고 충격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세계화가 돼서 뭐 지금은 어디를 가나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뭐 한 4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뭐 전화가 아니고서는 뭐 편지로 주고받고 하는데도 2주, 최소한 2주는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또 많은 좀 정신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영적인 눌림이 있었어요. 공부하다 보면 또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어떠한 문화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고민하고 잠을 못 이룰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위장병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잠을 못 이루고 뭐 이럴 때도 있었고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굉장한 눌림을 처음에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지난번에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자세하게는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억누르고 뭔가 이렇게 참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 제가 했던 좋은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 푸는 주말이 되면은 그 디셀도르프에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한 30분만 가면은 벤로라고 하는 홀랜드, 네덜란드죠. 거기에 그냥 자동차로 그냥 30분만 가면은 국경을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들도 이제 쾰른에서 여동생들이 또 음악을 성악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말이 되면 오빠 집에 와서 같이 또 우리 집사람과 함께 방개차
뭐 그 비틀이죠, 비틀. 폭스바겐. 예. 폭스바겐. 그 뭐 유학생들 차죠, 그게. 공랭차니까. 그걸 타고 이제 그 벤노로 향하여 주말이면 이렇게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도 가끔 오셔서 같이 갈 때도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딱 국경선을 넘어서는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확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런지 이 독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와 홀랜드, 지금 네덜란드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벌써 그 세관들, 경찰들부터 눈초리가 달라요. 벌써 딱 그 독일을 지나갈 때 이제 독일 경찰들의 그 눈초리가 그냥 그 과거의 게슈타포처럼 나치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사람을 쫙 투시하는 눈초리로 혹시나 얘가 뭔 문제가 있나 어떤 애인가 또 불법으로 들어온 애가 아닌가 어쩐가. 그리고 나서 마음 졸이면서 또 가서 이제 네덜란드 국경에 서려면 그 네덜란드 그 경찰과 세관원들은 그냥 모자도 좀 삐뚤하게 쓰고 뭐 아주 자유스러워요. 마음이 그냥 확 풀립니다. 그리고 또 그 국경을 지나서 이제 그 들판을 향해서 홀랜드 벤로 도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집들이 다 담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창문들이 말이에요. 그냥 전체가 다 창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하고 뭐 놀고 TV 보고 하는 거 다 보여요. 그만큼 이 네덜란드 사람들과 독일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독일에 있을 때 그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그 할머니들, 할머니들 오래 사니까 뭐 그 한 3층, 4층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뭘 하나. 조금 이상하면 즉시 고발하고. 그러한 좀 특별한 분위기가, 물론 독일이라는 곳에는 뭐 질서가 창연하고 깨끗하고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사무적이고 틀림이 없고 이러한 엄청나게 공부하기는 참 좋은 국가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유학생으로서 또 홀랜드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마음이 확 풀리면서 또 무슨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자유함이 있는가 하면, 홀랜드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풍차가 있잖아요, 풍차. 이 풍차가 돌아가는 걸 보면 제 마음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어린 시절에 아이스케키 그거 사 먹고 먹은 다음에 그 줄이 있잖아요. 그 저 나무 막대기. 거기에다가 색종이로 그걸 만들어 가서 핀으로 쫙 꽂아서 달리면은 그냥 바람개비가 샥 불어. 그 어렸을 때 그 즐거웠던 마음이 되살아나서 홀랜드만 가면, 네덜란드만 가면은 그야말로 자유함을 느끼는, 예, 그야말로 바람을 만끽하는, 예, 예, 그러한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리고 그 폭스바겐 방개차라고 하는 비틀이라고 그러죠. 그게 좀 제가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가 좋냐 하면은 달릴 때 조그마한 삼각창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삼각창을 이렇게 딱 돌리면은 맞바람이 바로 들어옵니다. 운전석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바람을 쫙 맞으면서 그렇게 그 운전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동생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그랬던 그때의 그 추억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참 기억이 새롭습니다. 참 바람.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있는 곳에는 뭔가 역사가 있다. 뭔가 바람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바람은 왜 생깁니까? 공기의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바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돛단배들이 이렇게 보트들이 가고 바람을 통해서 풍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바람을 통해서 많은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바람을 통해서 많은 수확을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할 때 그저 빛과 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게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태풍이 불지 아니하면, 물론 태풍이 너무 강력해서 쓰러뜨리면은 피해를 보지만 그렇지 않고 잘 남으면은 오히려 뿌리가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는 잘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 바람을 통해서 그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제는 어떠한 그러한 풍파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깊은 뿌리가 내려진다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형통하고 잘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인생에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남풍만 부는 것이 아니고 북풍이 분다 이거, 북풍이. 북서풍이 분다 이거. 그런데 대부분 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이 북서풍이 불어줘야 비로소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것이 농부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남풍뿐만이 아니라 북서풍과 같은 그러한 차가운 연단의 바람, 시련의 바람, 태풍과 같은 그러한 광풍이 일어나는 인생의 바람이 예기치 않게 불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참 경험과 모든 연륜이 바람을 통해서 굳건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또 황혼길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바람이 우리에게 에너지도 주고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좋은 열매도 주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육신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람에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바람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바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혁명의 바람이 있다. 혁명의 바람. 지금 세계는 이러한 정신적인 혁명의 바람이 아주 폭풍처럼 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느끼는 사람은 잘 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썼던 30년 전에 제가 봤던 책이에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가 쓴 책에 그 당시에 아직까지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기반의 경제예요. 예?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얼마나 그 제조업을 잘했습니까? 응? 마이스터. 이러한 그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이제는 지식과 데이터 위주의 정보 사회로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이기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대에 일본을 위협하고 이제는 일본은 일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정복했어요. 앞장섰다 이거.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그만큼 우리의 인터넷과 여러 가지 그 정보적인 이러한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적응되고 또 잘 변화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의 그 정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1등하는 분야가 반도체 분야 아니에요. 또 인터넷 속도에서는 세계 넘버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의 한글의 그 문화가 얼마나 이러한 문자나 이런 것을 빨리 쓰기가 좋습니다. 도저히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시대가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잘 적응해서 지금 잘 나갔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잘 사용하면 엄청난 선진 경제 대국 이미 그 단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과 독일을 넘어서는 그러한 단계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들은 세계 2대 강국 미국과 한국을 드는 그러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나라에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세속적으로 많이 물리들어 있다. 세상의 바람. 이러한 바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가 엄청난 기독교가 참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생긴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참 숫자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그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과연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참 그야말로 빌리 그레함, 제가 존경하는 밥 피어슨 선교사님, 빌리 그레함 선교사님, 이런 분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건전한 부흥,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부흥. 그러나 우리 경제가 덩달아서 발전하고 나서부터 체험 위주의 어떤 성공과 번영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에 있어서 세속적인 바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의 기준을 영적인 신령한 복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그 복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지만 뒤로 물러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는 그러한 유럽의 교회나 그러한 과거의 교회처럼 퇴보하고 있다는 그러한 슬픈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남들보다도 좀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이러한 세상의 어떠한 부귀, 명예, 장수, 건강, 이걸 누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또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가 성경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복에 대한 그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봤을 때 과연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의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받는 것을 당당하게 하는 자인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복이라는 것을 받은 자인가 아닌 자를 우리가 가늠해 볼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복을 받는 자인가.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의 필요를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더하시는 것만을 바라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합당치 않는 삶. 이것은 복을 받은 자가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복이 없는 자요. 저주를 받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이러한 기본적인 토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다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상황들, 세상 사람들이 비웃거리고 조롱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다섯 개의 기초석이다, 기초석. 그 기초석은 바로 성경에 오직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러한 신앙에 기초된 믿음, 바로 다섯 개의 기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의 무엇성, 원본의 무엇성,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또 다음에 무엇입니까? 육신으로서의 부활, 또한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시 심판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그 다섯 개의 기초석 위에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흔들리 세속적인 철학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떠한 흐름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은 그 기초가 바로 서지 아니하는 자는 넘어지게 돼 있대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하시는 말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성경에 기초된 그 믿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의 기초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 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마치 배가 범선이 항해할 때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것처럼 또 아버지 또 어떤 그 올림픽에서도 하지만 그 뭐라고 그러나 이 저 이 카누를 탄다고 그러나요? 그 조정도 그렇고 또 이렇게 돛단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예, 뭐라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할 때 얼마든지 역방향으로도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바람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바람을 능히 물리치고 능히 정화시키고 능히 새롭게 하고 능히 하나님의 원하신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잘 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에도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었을 때 그리고 나서 침례를 준 후에 빌립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람으로 빌립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신 여러분도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고 있는 것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성령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지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고 그 바람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위에서부터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통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들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를 통해서 또한 로마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유럽 전역이 성령의 바람으로 불게 돼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또한 독일에서 마틴 루터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의 존 웨슬레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고, 또한 이러한 부흥이 바로 미국에게, 미국으로 또한 바람이 불어서 미국이 성령의 바람으로 건국되는 엄청난 나라가 됐잖아요. 250년밖에 안 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이 됐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또한 바람이 불어서 미국의 엄청난 바람이 찰스 핀이라든지 뭐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디엘 무디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 이제는 동방으로 불어와서 우리나라에까지 130년 전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란 예자도 몰랐던 우리 민족이 성령의 바람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하필이면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데로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왜 우리나라의 바람이 불었냐 이거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참 신기하게 생각, 왜 한국에 이런 역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까 의아해한 거예요. 처음에 조선 말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한국 사람들이 다 복장을 보니까 흰옷을 입었어. 또 머리에는 갓을 쓴, 양반들이 갓을 썼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봐요. 그 머리에 쓴 것이 그 뭡니까? 갓입니다. 갓이요? 하나님을 머리에 쓰고 다니. 야, 이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네, 이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머리에 입고 다니자. 그러면은 그 이 나라의 이름이 조선이라고 그랬는데 그 조선이란 그 글자는 도대체 뭔 뜻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자가 말해요. 딱 그 양반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써가면서 가르쳐요. 처음엔 이게 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나을 일자, 나아지라는 일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는 또열 십자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달을 월자, 밤이라고 하는 달을 월자가, 이게 조자입니다. 깜짝 놀랐네. 낮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그 다음에 선이라는 건 뭡니까? 선. 그 선을 또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양반이. 보니까 선이라는 저는 물고기어짜예요. 고기어짜. 물고기라는 게 뭐, 익투스. 초대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그 은어로 자기네들의 그 모양을, 모습을 익투스라고 했어요. 그게 헬라어로 물고기란 말이에요. 익투스. 익투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할렐루야!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 이 민족은 도대체 무슨 민족이 이런 민족?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옆에, 물자, 그 어자 옆에 뭐가 있어요? 양자가 있는 거야, 양. 양양자. 음해 하는 양이에요? 아니,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길래 아침에도 하나님, 저녁에도 십자가, 낮에도 십자가? 그리고 바로 그 나라의 그 글자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다가 그럼 조선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나? Chosen. 선택된 chosen people. Chosen.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거기에 또 선교사님이 또 놀랐을 것 같아. 이 나라의 꽃이 무슨 꽃입니까?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를 보는 순간에도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샤론의 꽃 아니야, 이게. 히비스쿠스 시리아티쿠스. 그게 학명이에요, 무궁화의 학명. 그게 샤론의 꽃의 학명이 히비스쿠스 시리아티쿠스. 바로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이 나라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특별합니다. 괜히 우리 민족이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바피어스 목사님이에요. 선명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는 전쟁 때 말이에요. 그 수많은 그 고아들과 그 과부들을 직접 보았다. 이게 너무나 처참해. 그래서 선명회를 조직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 시작한 그는 부흥사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났어요. 그때 바로 같이 동행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더 젊었을 때죠. 그때 오시기 전에. 그때 바피어스 목사님과 함께 그 복음 전도에 참여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전기에 쓴 거, 빌리 그레이엄이 쓴 글에 보면은 내 일생 동안에 이러한 일이, 일을 내가 직접 목도할 줄은 몰랐다. 바로 한국에서 사도행전에 나온 있는 그대로 그 역사가 한국이란 나라에 일어난 걸 나는 눈으로 목도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놀라운 도전을 받고 1970년도에 저기 어디야? 엑스포 그 여의도 대광장에서 세계 최초로 100만 명이 모인 집회를 역사에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그야말로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피어슨 목사님. 그는 항상 그의 그 기도 제목, 나는 감동시켜요. 그분 생각만 하면은. 그분은 단순하게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직접 고아를 돌봤어요. 직접 그들은 과부들을, 미망인들을 돌봤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에 항상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여, 성령의 바람이
제 삶 속에 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진리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은혜의 바람, 치유의 바람, 회복의 바람,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피로를 나누게 하옵소서. 그들의 피로를 나누. 그리고 세 번째로 제 마음에 또한 감동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신 것들을 나도 아프게 하옵소서. 참 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피어스예요. 피어스. 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애통해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와 마귀에 눌린 자를 아파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도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분은 일생을 중국 선교와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바쳤어요. 집에서는 그냥 마우스, 아빠 좀 돌아오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러나 애야 미안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내 가족, 하나님께 헌신하면 가족도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나 그 희생이 있습니다. 첫 딸은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말년에 둘째 딸에 전화했을 때 나는 내 집에 돌아간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 깜짝 놀라면 집에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 고향, 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 다시 한국, 미국에 돌아와서 했을 때 그 아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조선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희생,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바람이 우리 한반도에 불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온전케 되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와 생명,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신바람을 받는 것입니다. 신바람. 바로 성령의 바람은 바로 그 자체가 신풍이에요. 물론 뭐 일본에서 가미가제 그 신풍을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바람이니까. 신바람 아니에요. 우리는 신바람 민족 아닙니까? 일본은 신토이즘에 나오는 자기네들이 믿는 그런 신의 바람을 가지고 뭐 신풍이니 가미가제 그러니까 막 자살 폭격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신바람이 이 나라에 불어오고 있다. 불어왔고 지금도 불고 있다. 바로 에스겔서에 나온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 37장 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에스겔을 향하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피어슨 목사님을 통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통하여 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 이 부족한 종 박관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람을 받으면 살아난다 이겁니다. 이 바람을 받으면 눌림에서 자유케 된다 이겁니다. 이 바람을 받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겁니다. 이 바람을 바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기를 받아 일어나 뭘 해요? 빛을 발하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어떠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지위를 얻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날아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을 받으면 살아난다 이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우리 한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북한에 있는 그러한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인 북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한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세계를 향하여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민족, 바로 하나님의 민족, chosen people. 그야말로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요. 바로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이 나라, 이 민족, 조선, 대한민국, 이러한 나라로 우리는 이미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러한 생기의 바람을 받아서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의 분위기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살아나는 것이에요. 변화의 초짐, 이것은 바로 오직 영적인 갱신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세상이 세상에 오염되고 거짓과 음란과 속임수와 미혹과 성령의 가랑 강한 바람으로 다 밀어버려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세계 으뜸가는 이러한 안 좋은 것 많잖아요. 자살률 세계 1위예요. 이혼율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고 있어요. 음란과 이러한 그 인터넷을 통한 이러한 음란물 접속률이 세계에서 넘버원이래. 얼마나 우리가 오염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바로 위로부터 날아온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모든 육신의 정력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아주 힘을 찬 태풍 같은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라.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세상에 타락된 바람을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학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의 심령은 바로 거지와 같은 마음이요. 마틴 루터의 서재 위에 써여져 있는 거 제가 직접 봤습니다. Ich bin Bettler for Gott.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Das ist wahr. 그렇지 않습니까? 맞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너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던져버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심이니라.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운 가정, 회복되는 가정, 우리의 교육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의 바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바람을 받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불어닥칠 때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근데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 바로 우리나라 조선민족, 우리의 조상 조선민족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chosen people이에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오늘 이 시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오직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입니다. 주여, 이 무풍지대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는 성장이 없어요. 바람이 불지 아니하는 인생 여정은 죽음뿐이에요. 범선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다 파손되고 마는 거예요. 주여,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주소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사업터에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에 불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납니다.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